김현욱 씨 너무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약간 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웃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네, 이렇게 듣다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아, 눈을 감고 들었어요, 진짜? 네. 어.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있잖아 신동엽은 판사고 있잖아 그건 어때요? 신동엽 판사가 아니죠. 그건 좀 원래는 그게 어. 예. 많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닌 것 같죠. 연예인들한테 이런 풍문이 도는 거는 사실 인성 자체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문이거든요. 요즘에는 또 예. 이런 풍문 도고 그러면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 예. 자, 뭐지? 자. 김현중 씨가 데뷔 초에는 안 그러더니. 한류스타가 되니까 목에 깁스를 아~ 한다. 그래서 오로지 윤사마만 상대하고 아~ 후배들 인사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아~ 야, 이건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들었어요. 근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선은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이쪽도 선배는 선배인데 네, 또 같은 사무실이잖아요. 이쪽은 사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르치기 아니야. 지기. 뭐 그렇게 두 사람이서 왜 그래? 같이 MC 하면서 이렇게. 아니 근데 옛날에 사실 H.O.T 시절에 문희준 씨가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근데 문희준 씨는 그럴 수 있어. 왜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냥 걔는 앞만 보고 하는 거야. 무슨 경주마처럼 경주마처럼. 이거 다 가려서 시야가 좁아져서. 그러면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 김현중이는 야 이거는 근데 이걸 뭐 정면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네. 뭐 아니 빼달라고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빼드릴게요. 네. 아 그게 아니라. 뭔가 쑥스러워요. 되게 내가 그냥 별것도 아닌데 와서 안녕하십니까 군대도 아니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뭐 이거 뭐지 북한 아 너무 상투적으로 말이 이런 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뭡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러고 도망가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들 하세요 이러고 하면은 괜히 수령님 된 느낌.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너무 내가 권위적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본인도 후배잖아요. 선배들한테 네. 후배인데 그렇게 안 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까를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대 위에서는 잘하고 자유롭게 잘하는 이제 후배들이 왜 무대 밖에서만 나오면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될까라는 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 시키는 네. 거 아니에요? 기획사 시키죠.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 같아요. 네. 그런 뭔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로 화장실도 잘 안 가요. 이렇게 음악 방송 같은 데 하면은. 그러면 화장실 가면 후배들이 막 그렇게 또 마주치고 인사할까 봐 그런 거예요? 되게 제 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는데 돌아가지고 인사하는. 그거는 너무 만들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아 근데 진짜요. 뭐, 예? 진짜요. 아,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없어? 그래. 아 진짜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 제일 잠깐만. 뭔지 알아. 아니 왜냐면은 아, 여기 나는 이거야. 이렇게 놓고 있는데 김현중이가 들어왔다 이거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알고 그건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아이돌 남자 그룹들은 또 화장실을 또 그룹 전체로 와요. 아. 이유는 다녀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볼일 보고 있어요. 후배가. 네.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김현중 씨가 네. 이렇게 가서 옆에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아, 후배분들이. 예예 예, 후배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로? 네. 아니 볼일을 보다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서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왜 또 일단 급하게 집을 올리고 칸막이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 이제 칸막이로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네. 끊고. 힘들겠다. 진짜. 근데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칸막이로 들어가면은 또 소문이 돌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 또 돌아. 아 진짜라니까. 무슨 문제? 무슨 아니 뭐 쟤 뭐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런 소문 돈대니까. 우리가 그럼 솔직히 후배들이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한 형 동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배 그런 게 아니라. 아 형 잘 지내셨어요? 이게 차라리 저도 편하고. 그게 또 선배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저한테 항상 인사를 안녕하세요 형님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인기 좀 조금 얻고 나서. 편하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성질 나더라고.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 형 뭐 이러더라고 처음부터 그러면 어, 그냥 잘